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영양팀 김아라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발고수종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환자분들이 다발고수종을 진단받으시고, 아마 검색창에 다발고수종의 좋은 음식 한 번쯤은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도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많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어떤 특정 음식을 가지고 다발고수종을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잘 드시는 것이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발고수종은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 치료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음식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먹어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다발고수종을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증상에 따라서 어떠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치료의 효과가 크고 합병증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이제 적절한 체중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식품 구성 자전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 그리고 그것과 함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유제품을 이제 필요한 만큼 균형 있게 섭취하고 충분한 물 섭취랑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제 건강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식품 구성 자전거를 통해서 균형식을 계획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품군에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대표 식품이고요. 이렇게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하루 동안에 섭취해야 되는 양을 비율적으로 나타낸 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균형식은 매 끼니마다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 지방을 섭취를 하고 간식으로 과일이나 유제품이나 또 곡류를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발고수종은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 이렇게 균형식을 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균형식을 하기보다는 증상에 따라서 환자분이 먹기 편한 음식으로 드시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앞서 박성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강조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고령의 환자에서 진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에 많이 들어있고, 지금 나와 있는 표는 단백질 8g 정도가 들어있는 식품들의 양을 이제 단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에서는 끼니마다 한 두세 단위, 성인 여성에서는 끼니마다 한두 단위의 섭취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보통 골절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서 박성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시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단백질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다한 단백질 제한을 하다가 오히려 영양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개별적인 영양 교육을 통해 식사 관리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발골수종에서는 골수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앞선 강의에서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제 음식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감염 예방은 일반적인 식생활 위생 지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손 씻기,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육류 익혀 먹기, 그리고 세척 식재료나 조리기구 세척 소독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 이러한 식사 지침과 함께 곰팡이나 미생물 감염이 쉬운 식품들을 조금 제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유통 과정이 불분명한 식품, 그리고 외부 길거리 음식을 드시는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발걉시종환 치료를 하는 동안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제를 쓰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일단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고 간식 섭취를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병동에서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먹는 것을 그냥 막연히 줄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가 기본으로 봐야 되는 것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히 식사량을 제한을 하기보다는 혈당에 영향을 많이 주는 식품군의 양을 조금 조절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식품은 이제 포도당 형태로 흡수되어서 혈당을 높이기는 하는데요. 탄수화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곡류군이나 우유군, 과일군의 양을 조절을 하는 것이 이제 혈당 조절에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특히 단맛이 나는 음식들, 설탕이나 꿀, 단 음료는 제한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과일 많이 드시고 계시고 아마 진료과에서도 이제 과일을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일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기보다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적은 양 섭취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한 번에 드시는 양은 사과 3분의 1쪽, 뭐귤 1개, 참외 반개 정도의 양으로 조금 조절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진단을 받으시면 주변에서 면역에 좋은 음식, 그리고 뭐 항암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인삼이나 홍삼, 한약, 뭐 상황버섯, 차가버섯, 여러 가지 버섯 달인물을 드신다거나 그 외에도 농축된 액기스, 즙 많이 드시려고 합니다. 그러한 식품들은 사실 간독성이나 신장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약제와 상호작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나 봐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가 좋으면 치료의 효과가 크고 부작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 하셔야 되는 거는요. 충분한 영양 섭취 하셔야 되고요. 합병증 관리를 위해서 적절한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합병증 관리를 위한 영양 관리는 보통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고 개별에 맞춰진 양을 드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교육을 받고 이제 영양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